안녕하세요. 원더풀 투나잇 원더가인 설아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성입니다. 닉네임을 또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아, 그런가요? 네. 뭐로 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좀 느끼하지 않은 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설아미실은 뉴욕 플러싱에서 라디오를 진행하는 방송 DJ입니다. 네, 저 A예요. 이러면서. 매일 2시간씩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원더풀 투나잇은 동부 한인 방송 중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으로 방송에 대한 그녀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플러싱은 그야말로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곳인데요. 전체 7만 2천여 명의 인구 중 아시아인들은 약 70%에 달할 만큼 이민의 역사가 깊은 곳입니다. 이곳이 미국인지 한국인지 분간하기 힘들 만큼 한글 간판과 한인들이 밀집해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 상권이 이곳 플러싱에 많은 곳을 차지하고 있어 예전에 위풍당당했던 한인타운의 모습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곳은 뉴욕의 한인타운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들려오는 그녀의 재치있고 신나는 목소리는 플러싱을 넘어 뉴욕 전체 한인들에게 신선한 활력소를 주고 있습니다. 라미 씨의 원래 본업은 가야금 연주자입니다. 우연한 기회에 방송 DJ로 발탁되어 활약하고 있지만 국악계에선 꽤 알아주는 연주자인데요. 뉴욕의 한국의 전통 음악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9살, 네. 한국 나이로 10살, 여기 나이로 9살 시작했죠. 처음에는 무용을 하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용을 했죠. 무용을 배우고 하는데 언니들이 이제 이렇게 오후 시간 되면 언니들이 오잖아요. 좀 저녁 때쯤 되면 와서 언니들은 방에 가서 가야금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들어간 지 한 달, 두 달 안 돼가지고. 근데 너무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저는 무용을 하라고, 너는 내가 아예 무용하는 애를 키우겠다고 무용을 하라고 가야금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가야금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찍 가서 선생님 몰래 방에 들어가서 가야금 막 혼자서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어느 날 보시더니 그렇게 좋냐? 이러시더니 그렇게 좋아? 그래서 네, 너무 배우고 싶어요. 이랬더니 그럼 하자고 하면서 그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의 유명 가수 노사연 씨의 콘서트가 이곳 플러싱에서 열리는 날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어도 항상 고국이 그리운 동포들에게 한국 가수의 공연은 그야말로 심령나는 일입니다. 라미 씨의 밴드는 특별 초대 손님으로 초대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따 내가 얘기할게. 이렇게 이렇게 만약에 길을 걷고 있다고 했을 때 그냥 저런 사람이 지나가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가야금을 들고 갈 때는 사람들이 한 번 더 보잖아요. 저 악기가 뭘까? 저 뭔가 하는 사람 같다. 가야금과 함께 있으면 가야금하는 사람이면 조금 더 특별히 봐주시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가야금이 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악기예요. 발 디딜 틈 없이 꽉 찬 공연장.
드디어 노사연 씨가 무대에 오르고 관객들은 모두 깊은 추억에 잠깁니다. 저만치 앞서가는 이 긴장은 안 되는데 즐겁게 해야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하다 울까봐. 항상 이렇게 하다가 너무 감정 잡혀가지고 하다 울까봐 좀 걱정하는데 오늘 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미 씨는 미국에 산 지 1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지금은 능숙하게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제일 어려운 게 처음에 기름, 가스 넣을 때 한 번 뭐 생전 넣어봤어요, 말이죠, 한국에서. 근데 처음에 막 가스 넣을지 몰라가지고 막 가스 다 떨어졌는데 막 길 가는 사람한테 막 부탁하고 가스테이션에서 한 번만 알려주라고 부탁했던 그런 시절이 생각나네요. 방송 일과 가야금 연주가의 삶을 병행하기엔 하루 24시간은 그녀에게 너무 짧기만 합니다. 저도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제 스케줄이. 근데 이건 약간 저의 습관 같아요. 저의 생활 패턴이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하지 않아도 제가 다른 일을 한다 해도 이렇게 생활 스케줄을 결국은 만들더라고요. 가족과 보내는 시간 외에 그 외에 뭐 다른 시간은 사실 되게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건강엔 안 좋지만 제일 많이 줄이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 쌍둥이 남매 민지, 민규는 둘 다 라미 씨의 제자입니다. 미국에서 나고 자란 이들이 국악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요. 지금은 가야금의 매력에 푹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가야금 소리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아리랑이 뭔지 도라지가 뭔지 사실 잘 알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미국인 환경이. 근데 아이들이 그 멜로디가 너무 좋대요. 피스풀하고 막. 선생님의 손가락 주법을 열심히 따라해 보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려운 국악을 쉽게 편곡을 해서 누구나 손쉽게 가야금을 접할 수 있도록 한 라미 씨만의 독특한 수업 때문에 지금은 수십 명에 달하는 제자가 가야금을 배우고 있습니다. 내 어머니 나라의 문화, 어느 나라의 뭐 자기 그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전통 문화를 배우려고 하고 그거를 궁금해하고 하루에 적어도 뭐 30분 내지 1시간씩 똑같이 그렇게 계속 할 수 있다는 게 얘네 삶에 좀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뿌듯해요. 근데 애들이 학교에서 인정받고 있는 거 너무 뿌듯해요. 세상에 중독도 이런 중독이 있나요? 7시만 되면 카톡으로 출첵해야 되고 이 원더풀 투나잇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이 중독. 아, 해독제 없나요? 제가 기획한 코너 중에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코너가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응원이 필요한 사람. 이렇게 가서 우리가 좀 이렇게 북돋아드릴 필요가 있는 분들을 사연을 모아서 깜짝으로 가서 저희가 선물을 드리고 오는 거였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젊은 나이에 이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30대 후반에.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이제 못하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재활을 계속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아직도 이제 팔 같은 게 이제 마비가 와서 쓰기 힘들고. 근데 이제 그 아내분이 피아노를 가르치시면서 이제 가정을 한마디로 이제 가장이 되어서 하는데 그때 정말 많이 울었죠. 직접 전해주시죠. 우리 와이프 화이팅! 아유! 오늘은 라미 씨가 특별한 방송을 하는 날입니다. 플러싱 먹자 골목에서 진행하는 특별 생방송을 통해서 모아진 후원금은 소규모 사업자들에게 전달되는데요. 이렇게 오신 분들이 이 발자국을 찍어주시면 발자국 하나 찍을 때마다 그 발걸음이 약 1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천 걸음을 찍어서 저희가 1,000불. 일정 시간 후원을 맡은 업소로 들어가는 발자국이 천 발자국이 되면 그날 매상에서 $1,000를 기부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320까지 저희가 채웠습니다. 또 나오실 때 저희가 또 찍고요. 감사합니다. 디카프리오님, 제일 멀리서 오신 분 뉴저지? 네. 그런 분한테 쏘겠다고 했거든요. 네, 본인이 아까 만천원. 미국에서 실질적으로 가족들을 부양하는 어린 가장의 삶을 살았던 라미 씨는 누구보다 이민자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닥까지 가본 시점이 그 가족들이 처음 왔을 때예요. 이민자. 그래서 저는 이민자들 이렇게 삶에 좀 도움 드리는 거를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이유가 그거예요. 너무 그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차마 이렇게 오픈하지 못할 만큼의 그 상황을 저는 가봤거든요. 저는 가봤고 그 상황에서 누가 진짜 이렇게만 도와줬어도 나는 너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때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 그렇게 하면 제가 먼저 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을까? 지금 이게 힘들지 않을까? 이러면서 992, 33 드디어 1,000번째 발자국을 찍는 후원자가 나타났네요. 누구보다 신이 난 라미 씨. 한 걸음이 완성됐습니다. 이 후원금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것을 상상하니 라미 씨의 몸은 힘이 마구마구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늦은 밤 라미 씨의 집 스튜디오에서는 장구와 북소리가 끊이질 않습니다. 큰 이렇게 문화 선교의 밤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창단하게 돼서 저희는 한 번 하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끝내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께서 이 정신을 가지고 네 계속 하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내년이 10주년이 돼요. 열심히 북을 두드리는 이 남자. 바로 라미 씨의 남편 김태관 씨입니다. 누구보다 라미 씨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좋은 남편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한 후에도 태관 씨는 부인 옆에서 변함없이 북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우연찮게 이제 지인을 통해서 이제 학교 같은 부분에서 이제 제가 학생이었으니까 그때는 학교 부분을 좀 소개시켜 달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에서 알게 됐죠. 처음에는 그냥 여자로서 보면은 항상 자기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정말 자기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그래서 목표로 해서 열심히 나가는 모습. 워낙 바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간을 좀 많이 못 내는 부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시간 많이 투자를 많이는 못 하죠. 종이 와이프다? 네, 와이프다. 와이프로서의 네. 대답이세요? 남자로 태어났어야죠. 자정이 훌쩍 넘어 끝난 연습. 추운 줄도 모르고 한참을 수다를 떨고 있는 팀원들. 모두가 아쉬운데
밖에서도 선뜻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스포츠 축제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고 알리는 행사가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VIP로 초청된 세계 각국의 대사들과 올림픽 관계자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들 중 유독 눈에 띄는 사람이 보이는데요. 멀리 한국에서 평창을 알리기 위해 김연아 선수도 참석을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친절하게 사인을 해주는 모습에 겸손한 홍보대사의 면모가 빛나네요. 한편에선 오늘 행사의 특별 연주 게스트로 초대된 나미 씨와 국악 재즈 밴드 멤버들이 열심히 리허설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연주엔 모두가 베테랑들이지만 올림픽을 알리는 홍보 행사 자리 때문인지 오늘은 왠지 더욱더 긴장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전하미 선생님이 이제 첫인상이 까칠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얘기하기도 조금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게 되고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역시 음악하는 사람다운 이렇게 퍼스널리티 갖고 계셔서 되게 너무 좋아요. 제가 전에도 국악기랑 협연해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정말 그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음악을 다양하게 시도하시고 또 국악을 이렇게 또 현대음악하고 접목하셔서 하시는 것 통해서 같은 뮤지션으로서 많이 배울 점도 정말 많은 분이신 것 같아요. 크고 작은 무대를 항상 같이 다니는 이들에겐 라미 씨는 좋은 리더이고 친구입니다. 아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지? 그럼 잠깐만 또 다른 걸 생각해야 돼. 평화 어떻게 하지? 그렇다고 내가 peace guys 이러면 안 되잖아. IOC 국제올림픽 토마스 바 위원장의 축하 기원 메시지. You know, we are at the side of the South Korea. We are at the side of the South Koreans, and we are at the side of the organizing committee to make these Olympic Games a great and resounding success for everybody. Yeon Chang Aso, Manayu. Thank you. 드디어 시작된 연주. 청아한 가야금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듭니다. 국악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라미 씨. 방송을 통해 그녀의 따뜻함과 발랄함이 사람들에게 미소를 짓게 하고 그녀의 가야금을 통해 사람들은 마음에 위안을 얻습니다. 아, 누군가는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걸 열심히 했구나. 흔적은 없고 뭐 아무런 이 사람에게 주어진 뭐 영광이나 이런 건 없었지만 열심히 했구나. 그냥 그런 기억만 있었으면 좋겠어요.